저도 네. 담요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유건아 씨, 어렵다 보면 주세요. 네, 준비가 마치는 대로 인사를 시작할게요. 아.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월간 윤종신과 빔폴의 뮤직 프로젝트 이제 서른의 기획자 프로듀서 윤종신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빔폴과 함께 빔폴 월간 윤종신, 월간 윤종신 빔폴 아, 이제 서른 프로젝트의 총 프로듀서를 맡은 윤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래시 세력의 박수 소리를 대신하네요. 예, 또 태연 씨 정말 봄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데요. 사계라는 음원을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자, 월간 윤종신 찾아주셨는데요. 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사계로 돌아온 태연입니다. 네, 오늘은 윤종신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봄의 남자죠. 봄의 여자가 있다면 봄의 남자입니다. 쑥스러운 듯, 다정한 듯. 저는 이 부분 회사하다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예, 봄의 남자 장범준님 소개합니다. 아, 대본에서는 일어서서 있습니다. 어,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봄의 남자 31살 장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유준 선배님하고 이렇게 약간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항상 이렇게 스치듯이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그리고 슈퍼스타K에서 몇 번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런 몇 번밖에 못 스쳤는데 네. 이번에는 꽤나 제가 많은 시간 유준 선배님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봄의 여자, 봄의 남자 만나보셨고요. 사실 태연 씨하고 장범준 씨는 지금 음원 차트를 냈다 하면 1, 2를 나란히 이제 석권을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까지 음원을 낸다면 1, 2, 3위를 모두 이 가수들이 석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음악을 들려주시는 어반 자카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반 자카파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반 자카파의 조현아고요. 네. 아, 아이고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자카파의 권순일이고요. 네, 어반자카파의 박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예. 제가 참 올해 꿈을 잘 꿨는지 정말 대단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분들 다 모시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이 꿈인지 현실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